안녕하세요. 바둑 인문종합 다섯 번째 수업 해가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해 모양의 석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지금 흙은 이곳으로 1번으로 이렇게 따시면 이제 패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은 바로 패는 이렇게 1을 다시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패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만한 크기의 패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패를 썼다고 사용합시다. 2번으로 패감을 썼고요. 그러면 흙은 이 패를 3으로 해소하면 됩니다. 이 크기가 이거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해소하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를 꼭 둬야겠다. 만약에 둬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3으로 만약에 떴다고 가정하면 다시 백은 4로 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도 이 패를 다른 곳에 어디 떴을 때요. 이렇게 5번을 떴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백은 패를 6으로 해소해도 되고요. 이렇게 패감이 해소되죠. 그러면 흙두 점은 죽었고요. 이쪽은 거의 백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소해버리면 되고, 흙도 이렇게 패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백이 이 패가 좋다고 보고 5번을 했을 때 6번이 받아줬으면 다시 흙은 이 패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패입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패 모양에서는 어디에 둬야 할까? 바로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패가 생겼죠. 세 점이 패가 생겼습니다. 흙은 이곳을 패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세 점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1로 패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패를 해야 되겠죠? 1로 이렇게 백은 살아가려고 1로 이렇게 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1로 패를 하면 되겠죠. 지금도 이곳에 두면 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패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101로 패,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패를 하는데요. 이런 모양에서 그건 이곳을 패를 하면 되겠습니다. 패가 어려운 점은 패감의 크기입니다. 어느 곳에 이만한 크기의 패감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100이 이렇게 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세 점이 위험해졌죠. 그러면 101점을 잡아서 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은 또 어디서 패감을 사용하겠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패를 했을 때 백이 어느 곳에 패를 2로 이렇게 사용하면 이것이 흙이 봤을 때 아, 나는 이 패를 해소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패를 해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1로 했을 때 백이 2로 만약에 떴을 때요. 이 패를 나는 만약에 받아야 된다. 받는 게 크다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백은 이렇게 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흙도 백감 어딘 곳에 찾아야 되겠죠. 그건 이렇게 패를 하시면 됩니다. 패는 백감의 크기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패는 이렇게 서로 잡는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만한 크기를 찾느냐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1로 해서 패를 한 겁니다. 흙은 흙세 점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패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패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패를 결행했네요. 그러면 흙은 이곳을 잡아야 되겠죠. 패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모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를 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배 모양이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지금도 이렇게 패를 했네요. 1번을 패를 했고요. 그러면 흙은 다시 이렇게 패를 결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4할 패라고 합니다. 백은 한 집, 두 집이죠. 만약에 흙이 이렇게 패를 하면 이 돌을 잡으면 되는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백감을 사용하고 흙이 그냥 이어버리면 패를 이어버리면 이 백을 다 잡았죠. 자, 그래서 이 백감의 크기를 보는 거겠죠. 백이 만약에 둔다라면, 만약 백이 둔 이곳에 패를 이렇게 해소해야 되죠. 백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로 만약에 이곳에 뒀다라면, 흙이 이곳에 1에 치중을 해서 이 모양이 다 죽는 모양이죠. 그래서 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네 다섯 번째 수업, 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